안녕하세요. 오늘은 X3M 인디브 카본 센터 트임 설치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안내할 건 별로 없는데, 일단 지금 제품을 받으면은 이 상태로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배지는 차량에 맞게 원래 있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치를 해 주시죠. 오늘은 X3M ACI 컴피티션 차량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어봉에 마스킹을 해주세요. 이요 뒤에가 빼면서 혹시라도 이제 기스가 날수 있으니까 가죽에 기스가 나면은 이제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마스킹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잘뺄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하고 요거는 그냥 분리가 됩니다. 이거랑 별개예요. 이렇게 슬라이딩 올려주시고 먼저 저희가 해보니까 여기를 잡아당기면은 손으로도 빠집니다. 으이짜! 빠지죠? 다시 껴주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헤라로 요 가운데 부분을 들어주시면은 됩니다. 들고 하고 여기서 예 빼주면은 그냥 빠져요. 근데 간혹 안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먼저 해보니까 그래서 안에 다시 껴보세요. 요 안에 홈이 있어서 좀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쯤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잘 빠질 거예요. 왜냐면은 요 뒤에 보시면은 요 홈에 살짝 걸려서 안 빠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걸 유의하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배지를 뺄 건데 여기서 그냥 손으로는 힘드네요. 손으로 힘드니까 해라. 얇은 헤라를 넣어서 빼면은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카본을 이제 설치를 할게요. 먼저 껴주세요. 이거를 뭐 나중에 껴도 상관없어요. 잘, 홈에 잘 껴서 해주세요. 딱 소리가 나면 껴지죠? 그리고 이제 끼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걸려요. 걸려서 낄때 항상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넣고. 끼면은 끝납니다. 타월로 한 번만 닦아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정보다 더 순정 같은 카본 트림 완료입니다.